오늘은 밭 작업을 합니다. 작년에 농사를 안 져가지고요. 밭이 엉망이 됐어요. 막 나무도 자라고 그래서 오늘 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밭을 좀 따듬고 있습니다. 좀 잡목 큰 거,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손으로 안 캐져요. 그래갖고 물골도 다시 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가 지금 500평인데요. 이렇게 내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,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침 여기 사촌 동생이 포크레인 기사입니다. 그래서 잠깐 불러다가 지금 밭 따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엔 여기서 농사를 짓 겁니다. 아마 옥수수나 감자, 고구마 같은 걸 심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, 뭐 짓게 되면이 아니고 지어야 돼요. 내년에 첫 농사를 지면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아주 저렴하게, 그냥 아주 저렴하게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농사가 단 1년만 안 져도요, 밭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달라집니다.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윗집 땅이 자꾸 침범해가지고 우리 땅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. 밭 작업이 끝났고요. 이렇게 보랑 냈고 좀 나무,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 다 지금 작업했고요. 장비로. 야, 이것도 2-3시간 걸리네요. 내년에 여기서 농사를 짓 겁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